여기는 어디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 도착. 고객님 조남 밑으로 성인 두 분의 우리 자제 한 분 투숙하실 예정이시고요. 오늘부터 저희랑 2박하실 예정이세요. 근데 혹시 이번에 예약하시면서 저희 호텔 성수기 비용 관련해서 따로 안내 받으신 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2박하시기 때문에 그 보증금 20만 원과 이제 성수기 비용 각당 5만 원씩 되는 것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보증금으로 잡아놓을 거고, 보증금은 체크아웃 때 바로 취소될 예정이며 이제 실결제는 10만 원만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쪽에 고객님 이메일 주소랑 이제 전화번호 확인 네. 한번 해주시고요. 체크아웃은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차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예. 뒷번호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고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객실은 금연실로 운영 중에 예. 있으며, 객실한 가구 또한 전기배선 때문에 위치 변경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래쪽에 고객님 3명과 이쪽도 첫 번째 것만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주신 거 빠르게 기입하고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이번에 예약해 주신 건 조식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읽고 계시면 조금 덜 지루하실 것 같아요. 뭐? 근데 작고 그다음에 못한 것 같아. 맞네. 세 명 마저 조금만 더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희 호텔 타워 외벽 청소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주무시거나 씻으실 때는 블라인드만 살짝 내려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예약해주신 거는 조식이 두 번, 그리고 애프터눈 티세트가 한 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애프터눈 티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호텔 타워 2 꼭대기층 가보시면 라운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번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제가 우리 이번에 자제분도 같이 투숙해 주시나 조식 바우처 보면 2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스템에 우리 자제분도 조식 이용할 거예요 메모지를 남겨놔서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제 그냥 지참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점유율이 지금 이제 1박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곳을 빼고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엄청 많아서 특히 뷔페업장은 8시가 넘어가면 웨이팅이 무조건 1시간 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고, 메뉴랑 뭐 언제 휴무인지 이용시간 충수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네, 객실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두 자릿수 충수, 뒷자리 호수로 타워 1 고층 객실이고요. 고층 객실이기 때문에 고객님 엘리베이터는 이쪽으로 가셔서 더 안쪽에 있는 거 탑승해 주셔야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객실 올라가 계시면 우리 자제분 어메니티 하우스키핑 직원이 들고 아마 한번 방문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되게 친절하다 그러네. 기분이 좋아져. 꺼내는 탈! 방귀 꺼내는 탈! 와, 진짜 넓다. 우와, 자동으로 커튼 열려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제주도 원래 높은 건물이었거든. 화장실을 이쪽으로도 갈 수 있나?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화장실을 지나서 여기 씻는 곳 있고, 샤워하는 곳. 여기 뭐지? 아, 여기 화장실.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아, 여기는 짐 놔두는데. 잠깐만. 여기 짐 놔두는데. 짐 놔두는데? 와, 여기는? 오, 우와, 상가시도 무료로. 가운 입고. 상가시도 무료로 4개. 가운 입고, 여기는, 여기도 짐 놔두는 곳. 여기도 짐 놔두는, 곳 두 군데. 여기 뭐지? 물 제공.
그리고 여기 너구리라면 이거는 판매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장소에는 요런 거 여기서 2박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메니티 어메니티는 발망 어메니티 바디로션 이런 거 머리 쓰는 거 고무줄 안 들고 왔는데 고무줄도 있고 헤어밴드도 있고 여기는 어메니티 다 준비되어 있네요. 소독 티슈도 있고 비누는 발망 비누도 발망 욕실에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발망 제품으로 바디워시 린스 샴푸 준비되어 있네요. 아이 어메니티도 주셨습니다. 아이 어메니티는 마이 포레스트 프렌즈 바디로션하고 바디워시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아이 신발 귀여워라 랑 가운하고 수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16분 저녁을 안 먹어서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따 만나요. 안녕. 이거가 돼지 오겹살? 줄전갱이 후시? 그래, 그걸 물어봤어. 혹시 파워.